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뭇이 삼촌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Q&A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질문을 하시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죠? 얼마 전에 올린 그 애기들 유식 생식 먹방 있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질문 두 개를 채택을 했어요. 아가들이 너무 어린데도 생식을 해도 되나요? 라고 예. 여쭤본 사람이 예. 있거든요. 요거 답변하고 다시 끊고 다른 것도 질문하면 다시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가들이 너무 어린데도 생식을 해도 되나요? 요 질문 말이죠, 그죠? 네. 김정환님께서 4일 전에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아가들이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는 나이에요, 지금. 날짜가 생후 지금 22일, 24일 됐는데, 제가 생후 22일에 줬을 때는 열심히 뜯어먹는데, 하루 종일 모유를 먹고, 이제 생식은 맛만 보는 정도예요, 맛만 보는 정도. 아직 그게 뭐 배를 채워줄 정도는 아니고, 맛만 보는 정도고, 지금 24일째 됐는데, 오늘 아직 영상이 미공개됐어요. 아직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편집해서 올릴 건데, 오늘은 그냥 뜯어먹더라고요. 막 부지불지 소리가 날 정도로 뜯어먹어요. 지금 발로 딱 눌려가지고 뜯어먹는데, 좀 많은 양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양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다섯 마리가 고기 하나 두고 조금 뜯어먹는 정도라서 이제 맛을 본 거고요. 요게 35일이 되기 전에 35일 되면은 우리가 빈젓이라 그래요. 모유는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애들이 성장을 해나가기가 힘들어요. 어미도 너무 축이 나고요. 그래서 35일이 되면 이제 이유식을 먹는 비율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생식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엄마 젖을 먹는 이제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모유 수유는 줄어들고 완전히 이제 사료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왜 생고기를 먹어도 되냐? 개들은 제가 누차 말하지만 탄수화물로 소화를 못 시킬 뿐더러 효소가 없을 뿐더러 그 생고기가 몸에 좋고요. 그 중에서도 생고기가 다 좋은 게 아니고 오리고기가 강아지들한테는, 개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항상 그 오리고기로 생식을 시키고 있고, 생식이라는 게뭐 화식도 있고 생식도 있겠지만, 화식은 소화가 잘안 돼요. 생식은 소화가 정말 잘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생고기라서 되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린 강아지들, 뭐 18일, 20일부터 맛을 보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유식을 시켜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주식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먹여봤는데, 강아지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백 마리의 개들을 또 주변까지 치면 수천 수만 마리의 개들을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아주 고급 사료랑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서 생식만 하게 됐어요. 강아지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식만 시켜보니까 질병도 덜 걸리고 더 건강하고 더뭐 근육이라든지 신체 발달도 좋고 호흡도 좋고 피부병도 없고 훨씬 성장이 더 좋아서 그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혹여나 사람들 중에서는 아 골고루 먹어야지 하고 이 생식 저 생식 시키는 사람도 있고 뭐 야채를 섞어서 먹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오로지 오리 생식만 개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뭐 강아지 때부터 죽으면 이르기까지 주고 있지만 장점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점은 발정이 와도 출혈이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육안으로 알기가 힘들다는 거. 그것 빼고는요 모두가 장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요, 그것조차도 장점이에요. 출혈이 적고 많이 붙지 않는다. 암컷 발증이 와도. 그것 저한테는 그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